아, 오늘 뭐 통진당도 통진당이니까 사실은 관심은 사실은 민주당한테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당내 경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오늘 원내대표 경선은 아시다시피 그 이해찬 전 총리와의 그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를 맡고 본인은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단합을 했다라고 했던 그것이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현재 아마도 표수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재 그 이낙연, 유인태 그리고 전병헌 세 후보가 그중에 하나 후보로 단일화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지는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상황일 것 하여튼 같습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과연 이제 예상된 구도대로 이제 그 박지원 후보가 이제 되느냐 아니면 그 3인 후보 연대가 해서 과연 뒤집냐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뒤집는 거좀 재밌잖아요. 그 가능성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야당 경선에서 흔히 그 묘미가 그 2차 투표에서 뒤집어지는 것이 그 많은 정치적인 또 관심이 되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회자가 되는데 이번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기가 그렇게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은 특히나 이번에 그 이른바 담합론에 대한 비판이 당 밖은 물론이거니와 당 안에서도 거세게 일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흔히 좌파의 지지 세력이라고 읽었던 친노주류와 또 호남권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얼마든지 1차의 과반 미달로 2차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는 언제쯤 알수 있을까요? 결과는 그 투표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정확히 시간을 예측하기는 조금 당내 이 선거라는 것이 약간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그 경선 결과는 늘 무슨 흥미진진하게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